자,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요. 수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시험 이상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난공불락의 넘사벽에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빨리 익히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다들 열심히 해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요. 정말 많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작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치러야 될 이 수능시험의 본질을 계속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수능은 그저 공부해서 학교 다니면서 내신 보고 그런 시험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제가 뭐 거대 포장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도 어땠어요? 이번에 좀 쉽다는 느낌 받았죠? 어? 근데 또 점수는 또 그렇게 만족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왜? 여러분 제가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평가 문항은 은근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왜 이렇게 정반대 상황인 거냐? 바로 평가 문항은 수능이란 것은 기본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본을 가벼이 너무 결론적인 어떤 문제 풀이에 대한 풀이법 이런 것에 딸려가다 보니까 기본을 건드려만 주면 변별력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난이도 그래요. 지금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쉽습니다. 부정 못하죠. 그런데 아쉬운 생각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버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어떤 타임에 대한 그 런타임, 그러니까 런타임 좀 그렇다. 이 문제 푸는 시간 이 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함부로 빨리 푸는 습성 갖고 몇 페이지까지 몇 분 이런 거 함부로 스킬 삼아서 하지 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페이지까지 15분, 뭐 10분에 푼다. 그리고 나서 4페이지를 나머지 15분 혹은 20분 동안 푼다.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언밸런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15문제, 15문항, 16문항을 15분 이내에 10분에 풀어? 그 한 문항당 1분도 안 걸린다는 소리야. 도대체 그럼 그게 문제야? 또, 그럼 나머지 4페이지에 4문항, 뭐 많으면 5문항 할 수 있겠지만 보통 4문항 나오죠. 4문항을 15분에? 그럼 그 중에 두 개는요 산수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12, 3문에 풀어? 그럼 두 문항에? 그 한 문항은 7, 8분이라는 얘기잖아. 여러분들, 수학 30번도 그렇게 푸나요? 물론 그렇게 시간 소모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 안배가 되어 있는 이런 문항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너무 그 뭐 뒤에 4페이지 이런 부분에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앞에 빨리 풀고 그리고 뒤에 시간을 확보를 한다는 건데 이 시간 확보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 뒤에 4페이지에 대한 그릇된 경향의 파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6구평에서 결이 보여요. 더군다나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교과서에 해당하는 이 수능은요 내년까지입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자,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내년까지입니다. 이렇게 교과서가 저물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6구평에서의 결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시작을 했다가 좀 이렇게 말을 돌렸는데 여러분 크게 보셔야 돼요. 어떤 문항이 좀 나오고 어떤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다. 수능은 뭐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문항 구성의 결 크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그런 건 있죠. 그래 뭐 특수상대수 이론에서 뭐 거리할 때 1광년, 2광년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S는 VT예요. 기본을 건드리는 겁니다. S는 VT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6구평에서 그 결이 보인다는 건데 특히나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교과가 저물고 있을 때 마지막에 다다르는 수능에서는요. 이 학평, 그러니까 3월, 4월, 그 다음에 7월, 10월 이 학평, 교육청 주관이죠. 이러한 문항들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1, 3페이지, 그래요. 저도요, 보통 3페이지까지 제가 수업 중에는 현장에서 제가 몇 페이지, 몇 분에 풀고 몇 페이지 이거 다 한번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보통 3페이지까지 몇 분에 풀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제 기록한 걸 안 가져와가지고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보통 한 22, 3분 이렇게 갑니다. 아니요. 22, 3분 하여튼 고정 될 거예요. 22분? 20분? 고정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으로 저도 3페이지까지 저도요. 15분에 풀렸어요. 엄청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빨리 푼다고 느낌 있었죠? 좋아. 이번에 좋아.
근데 어땠습니까? 1, 3페이지에서 틱틱틱 실수로 한두 개 나가버리니 문제점 발생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그래 시간을 뽑아 4페이지에 10분 이상이 남았다 이거야 이번에. 보통 이제 중위권 정도 위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야. 10분 정도, 10분 이상이 남았어. 근데 어땠습니까? 안 풀렸죠? 왜? 이런 점이 있는 거야. 그릇된 경향의 홍수 속에서 뭔가 사피해지는 문제는 마구 우여곡절의 산수가 있고 기가 막힌 아주 절산 어떤 물리의 성격이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아니 한 문항에 5분 6분씩 풀 수 있는 풀라고 내는 문제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4페이지에는요 18번, 19번, 20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결국 뭐의 문제점이냐면 그래요 해석이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독해를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1교시 국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물론 국어도 많이 어려워하지만 여러분들 이 과탐 특히 물리는요 비문학 독해 지문이 아니랍니다. 그 문장 구조만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분명히 중무장된 기본적인 개념이 항상 떠올려 있고 표면화된 상태에서 자기 생각에 수능 문장을 맞춰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에서는 배경지식 아 그거 하자고 하는 게 지금 과탐인데요. 보통 보면 문장에 끌려가요. 자기는 머리가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매료되는 겁니다. 오답 코스 쪽으로. 자기 생각을 먼저 끄집어놓고 키워드가 딱 보면 그리고 그것을 자기한테 매치시키면서 착착착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볼 때 보통 무방비로 합니다. 자 그럼 그런 습성은 왜 생긴 거냐.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3페이지까지요. 하나나 틀리면 정말 이런 말은 장담이란 말을 붙이기도 뭐한데 1등급이 작살나는 겁니다. 절대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읽으면서 바로 직독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독해가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중무장된 기본 개념을 끄집어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매칠시켜야되는데 대부분 자기는 하얗게 피해있는 상태에서 문장으로 끌려가니까 매료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읽으십시오. 아직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이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공부한 시간을 다 더해도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안 됩니다. 아주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반전의 기회 또 여러분 충분히 더욱 충만되게 다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자세만 지금 일신하고 갖는다면 교과서를 읽는 이유가 뭐냐. 문제점 심각하다니까. 교과서는요 어떤 구석에 있는 지식의 습득 이게 아니야. 응?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소재가 있으면 그 소재를 가지고서 익숙함은 생기겠지만 그러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고 평가 문항이라는 게 서술 문항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념과 거기에 있는 문항을 자기의 개념과 함께 매치시키는 거라 했었죠.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 읽기 불편하죠. 그래서 안 읽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는 책은 모든 책들 요점 정리 책들이라니까. 근데 요점 정리 책으로 99% 공부해놓고 시험장 가가지고 서술 문장을 읽어서 해석해 내려니 그게 되겠습니까? 교과서가 읽기 불편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으면 생각하는 연습이 바로 수능 문장에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면 생각하는 거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까지 몇 개월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교과서 문장에서 이거는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자 거기다 언제까지 지역 타령하실 것입니까? 꼭 이런 데 하나 두 개 나가면요. 이거 지역적인 게 나. 여러분들 지역적인 이런 지역 타령하면 제가 농담상 그런 일 많이 하죠. 수능 점수 지역적으로 나온다고. 암기가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있어. 아 저런 거 있어. 샅샅이 다 찾아내.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장 읽으면서 자신이 가지는 개념과 매치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능 풀이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요? 9번 문항 같은 경우에 정답률이 낮아요. 2페이지인데 불구하고. 이게 48%인가 뭐 9%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왜? 미처 생각 못해봤다 이거죠. 그럼 우린 미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중에 얘기하죠. 왜 합성 전기장만 맨날 전기로서 그리느냐 이거죠. 제가 언젠가 하면 이 합성자기장 직선 전류 주변에 두 전선 전류 주변에 합성자기장 이거 얘기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최근에 이제 완강하고 종강한 그 기출사례 타고 버전업 거기서 분명히 제가 경향수에서 읽어드렸을 겁니다. 요 지점에서 수직 에이드 문서를 긋고
요 점에 대해서 합성자기전 생각해봐. 요거 또도도 있고 요 놈에 대해서 또도 요거 어디 향해? 이쪽을 향하죠. 여기도 이쪽을 향합니다. 결국은 이거 주변에 합성자기장 오 요거 직선인데 요거 그다음 여기 요거 여기 요거 그다음 전류의 방향 반대일 때 이것도 분명히 준비해 놓으라 했었죠. 절대 이게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랍니다. 교과서는 실험이고요. 또한 이 기출문제 기소풀 뭐 요즘 이런 거 유행하니까 좀 해봤습니다. 기출문제 소모적 풀이 이거 악마의 웃음입니다. 이거 나 기출 많이 풀어봤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특히 수능 열렬인들 기출문제가 식상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요. 토가 나올 정도로 기출문제를 풀어봤대요. 과연 센터는 강의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완벽하게 논리 정연하게 짧게 가능합니까? 똑같은 문항에 대해서 그림 살짝 바꾸고 앞뒤 바꿔놓으면 결국 우리가 거기서 헤매게 되는 이유는 기소풀, 기출문제 소모적풀이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타업에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부대끼고 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그 분석된 상황과 경향과 개념과 평가원이라든가 학평에서 물어보는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숨쉬도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명심할 것은요. 공부라는 건 겉에 보이는 걸로 쫓아대면 안 된답니다. 중요한 핵심, 뚝심을 가지면서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평가원의 문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뭐 몇 등급은 지금은 몇 등급은 어떻게 공부하고 몇 등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모두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주요 문항을 먼저 설명드리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속으로 니가 물리니까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 정말 보면요. 기본을 건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18번은 눈으로도 풀 수 있어요. 사실.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스킬이 아니야. 제가 제일 싫은 말이 스킬이에요. 기본기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또 기본기를 우습게 보지 않는 그러한 진중한 자세가 있다면 기본기가 바로 필살기인 겁니다. 이거 SNVT, TTT, TETT 그럼 바로 나와요. 물론 뇌작동과 함께 나오는 거지 그냥 눈으로만 나오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포함해서 자 다섯 문항을 먼저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항들을 볼 텐데 사실 이제 문제 풀이에 관해서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럼 앞으로 끝까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뭐 이제 모의고사 시이다 보니까 실무 이제 여기저기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 실무로서 이제 확실히 좋은 퀄리티로서 여러분과 만나서 그 문항에 대해서 꾸려나가는 그런 관리 경영, 20문항에 대한 경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이전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출문제 정확하게 하십시오. 기출문제 풀어봤다.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런 말 조금 할게요. 나 기출 많이 풀어봤어. 자만 떨지 않기. 알겠죠? 기출문제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출사다리 타고 번전업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어떤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바로 평가 문항에 익숙한 그런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고 자기 개념의 중무장에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뇌작동을 연습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바로 다섯 문항 주요 문항부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고! 그리고요. 선생님이 전문화에 대한 역시 마찬가지로 손글씨 해설지 이 구평은 해설지가 따로 없죠. 직접 강의식으로 손글씨 해설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곧!